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우리는 4장에서 그 AM 변조를 공부를 하였고 이제는 주파수 변조를 공부하기 위해서 5장으로 왔습니다. 자, 우리 책에서 이렇게 보면은 5장은 310쪽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특히 우리가 교과서를 소홀히 할 수 있는데요. 정말로 이 교과서는 굉장히 잘 쓰여진 책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교과서 첫 부분에 장의 첫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랄지 이런 것은 정말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5장에 대해 가지고서도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또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310쪽이고요. 챕터 5 각변조 이렇게 됐습니다. 각변조. 각은 앵글이죠. 그래서 앵글 모듈레이션 이렇게 돼 있는데 변조잖아요. 변조란 것은 우리가 뭐 좋은 의미에서는 좋은 건데 나쁜 의미에서는 위조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변조는 그럼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송파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식으로 정의하냐면 A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파이 이와 같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를 우리가 진폭이라고 하고 여기를 우리가 주파수라고 하고 여기를 우리가 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를 위상이라고 하고 요 두 이 가로 안의 부분 요 부분을 우리가 각이라고 그러죠. 세타. 이 부분을 이 부분을 합쳐 가지고서 이걸 갖다가 각이라고 그럽니다. 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진폭 우리가 보내려는 신호가 우리가 메시지 MT인데 이 메시지 신호를 이 진폭 메시지 신호에 따라서 진폭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AM 변조 이렇게 얘기를 하죠. AM 변조 이 메시지 신호를 해서 각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각변조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써보면은 변조된 신호라고 하는 놈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AT 코사인 세타 T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을 우리가 세타라고 본다면은 세타 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 진폭은 입력 신호에 따라 가지고서 비례적으로 크기가 변해요. 크기가 비례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선형 변조라. 죄송합니다. 선형 변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타 T는 이 메시지에 따라 가지고서 선형으로 변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각은 어떻습니까? 0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360도까지밖에 없잖아요. 0도에서 라디안으로 나타낸다면 2파이까지밖에 없잖아요. 그 때문에 이것이 MT가 커진다고 해가지고서 뭐 700도다, 800도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것은 비선형 변조라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형 변조는 아주 이게 우리가 그 복조하기가 쉬웠는데 이 비선형 변조는 복조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 다음에 또 재선형 변조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여기에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 입력이 크기가 잡음에 아주 영향을 갖다가 많이 미쳤죠. 잡음에 취약을 하다. 그런데 여기는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잡음에 아주 강합니다. 잡음에 로우버스트라고 한다고 그래요. 로우버스트 이렇게 합니다. 로우버스트 같아요. 스펠링이 로우버스트. 강인하다. 잡음에 내성이 크다. 이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FM 변조 같은 경우에는 각 변조 같은 경우에서는 어디에 많이 쓰이냐? 잡음에 아주 영향을 많이 받는 음악 방송에 아주 적합하다 이거죠. 음악 방송은 주로 무엇을 하냐? FM 방송이라고 그러는 거죠. FM에서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주 그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각변조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각을 입력 신호에 따라 가지고 각을 변하는다고 하는데 이 각의 성분이 이 주파수하고 위상하고 두 개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변조는 두 개로 나눠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주파수를 입력 신호에 따라서 변화시키는 주파수 변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입력 신호에 따라서 위상을 변화시키는 위상 변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변조를 우리가 주파수 변조하고 위상 변조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 변조를 우리가 FM이라고 해서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그 다음에 위상 변조라고 해서 PM으로 해가지고서
PM, 응? Face 위상 모듈레이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각변조에는 FM과 PM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FM과 PM은 상호 변환이 가능해요.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이 위상이 이 각이 입력 신호 MT에 따라 가지고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알아내야 되잖아요.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아내야 돼. 이거 어떻게 알아내느냐? 그걸 알아내기 위해 가지고서 필요한 것이 순시 주파수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시 주파수에 대해 가지고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5-1 순시 주파수. 순시 주파수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우리만 여러분들 순시란 말 처음 들어봤잖아요. 이 순시란 뜻은 뭐냐면은 순간적인 시간이란 뜻이야. 순간적인 시간. 순간 어떤 한 순간에서의 주파수를 나타낸다 이거죠. 어떤 한 순간에서 알고 싶은 순간, 그러니까 인스턴테이니어스. 인스턴테이니어스 인스턴테이니어스 프리퀀시. 순시 주파수. 우리말로는 뭐 순시 주파수라고 하는데 어떤 한 순간에서의 주파수를 우리가 순시 주파수라고 한다 이거죠. 아, 이게 순시 주파수 이게 순간적인 시간에서의 주파수다 이거죠. 그러면 이 순시 주파수를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그 각속도에 대한 개념을 한번 더 알아보고서 이걸 갖다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복소평면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복소평면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복소평면에서 복소평면은 가로가 실수축 리얼, 세로가 허수축 이미지너리 이렇게 됐을 때 크기가 1 마이너스 1 크기 J가 1이죠. J가 90도라고 했죠. 마이너스 J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 원을 이 서클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요것이 이렇게 한 서클을 돌아다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임의의 지점에서 임의의 지점에서 요것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임의의 지점의 이 각을 우리가 세타 t라고 하죠. 요것은 당연히 1이죠. 그럼 요렇게 밑으로 내리면은 요것은 요 거리는 코사인 세타 t가 되겠고 요것은 사인 세타 t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이렇게 계속 빙빙빙빙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정한 속도로. 먼저 첫 번째로 일정한 속도로 돈다. 일정한 속도로 회전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일정한 속도로 회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일정한 속도로 회전한다. 얘가 여기를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회전한다는 거죠.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회전한다.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면은 이게 안 바뀌가 2파이죠. 그 일정한 속도로 회전 속도, 이 각속도, 이걸 갖다 일정한 속도, 이걸 갖다 각속도라고 그러는데 이 각속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오메가 제로라고 합시다.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회전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회전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이 한 바퀴 걸리는데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t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의 각도는 얼마입니까? 이것의 각도는 2파이잖아요. 한 바퀴의 각도는 2파이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오메가 제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바퀴 걸리는 시간에다가 한 바퀴의 각도를 나누면은 각속도가 나오겠잖아요. 그래서 오메가 제로는 t분의 2파이. 이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메가 제로는 t분의 2파이. 그래서 이것이 2파이 f0가 되기 때문에 t분의 2파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2파이 2파이다 그러니까 f0는 주파수는 주기분의 1 이 공식이 나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서 이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임의 시간에서의 세타 t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세타 t는 각속도에다가 시간을 갖다 그때 걸리는 시간을 갖다가 곱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출발점이 0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고 임의 지점에서 출발할 수 있어요. 초기 이상각, 파이라고 초기 시작점. 초기 시작점. 여기 같은 경우 0이니까 지금 뭐 이건 다 0으로 잡아도 돼요. 세타 t는 오메가 제트로 t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구했지만은 어떤 한 순간에서의 속도를 구하려면은 우리가 속도를 구하려면은 시간으로 미분을 하면 되잖아요. 이 식을 미분을 하면 된다. 속도를 구하려면. 그래서 d 세타 t dt 이것은 오메가 제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 제로는 t분의 2파이지만은 어떤 지점에서의 속도를 나타내려면 일반화시키면 d 세타 t dt. 그래서 오메가 t는 우리가 d 세타 t dt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주파수는 어떻게 되느냐? 주파수는 여기가 바로 2파이 f0이기 때문에 d 세타 dt는 어떻게 되느냐? f0는 2파이 분의 1의 d 세타 t dt. 이 주파수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이거죠. 그 일정하게 돈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정하게 안 돌고 이것이 어떤 속도를 가지고서 뭐 빨랐다가 늦었다가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더라도 어떤 한 순간에서의 것을 나타내는 이 미분값은 어떤 한 순간에서의 값을 나타내는 이 미분값으로 구하면 이렇게 구하면 문제가 있겠지만은 미분값으로 구하면 어떤 순간적인 지점에서의 주파수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순간적인 지점에서의 주파수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좀 실제적으로 일정하게는 안 돌지만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여기가 이렇게 한 바퀴씩 도는데 이렇게 일정하게 도는 경우가 있고 요놈은 빨랐다가 늦었다 한 바퀴 도는 건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속도 개념에서 이렇게 우리 책에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일정하게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세타 t는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파이라고 하는 이런 곡선을 갖다가 직선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일정하지 않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직선식으로 못 나타낸다 이거죠. 직선식으로 못 나타내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죠. 이게 원래 것이 이게 오메가 제로 t 파이였으면은
얘는 어떤 한 지점에서의 순간적인 값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 FIT 순시적인 주파수 해가지고서 이 파이분의 1에 여기에서의 기울기 디세타 t dt를 통해 가지고서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순시 주파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시 주파수를 잘 알아두고 있어야 돼. FIT는 2파이분의 1에 d 세타 t dt 이렇게 되고 또 그다음 만약 오메가 it로 한다면은 2파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d 세타 t dt 이런 식으로 하고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저기 원래의 각도를 갖다가 알아내고 싶다 그러면 적분을 해야 되겠죠. 세타 t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t까지 2파이 fi 타워 변수를 타워로 바꾸고요. 타워 d 타워 여기가 t로 이렇게 범위가 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더미 파라메타로 타워로 이렇게 바꿔가지고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만약 이것을 가지고서 어떤 초기 이상값을 갖다가 정해졌다면은 우리는 이 파이 fi 타워 d 타워 플러스 초기값을 갖다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것이 식이 우리 책에 그 5-6이에요. 요 식을 갖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책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만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각 변조에 대한 개념하고 순시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우리 책에 그 313쪽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책에 그 313쪽을 갖다가 보게 되면은 페이지 313에 예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예제를 한번 봅시다. 이 신호에 대해 가지고 순시 주파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10 코사인 6 파이 t 플러스 5 이렇게 된 말입니다. 그럼 이것의 주파수는 얼마냐면은 2파이니까 3이죠. 3 주파수는 3입니다. 이 주파수는 항상 3입니다. 근데 순간적인 주파수도 항상 3이죠. 왜냐면 이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3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순시 주파수 공식이 어떻게 됐어요? FIT는 2파이분의 1에 D 세타 T DT지 않습니까? 세타 T가 이거기 때문에 T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6파이가 돼가지고서 2파이분의 6파이가 돼가지고서 3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순시 주파수는 항상 3이기 때문에 순시 주파수도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A는 우리가 일반적인 거고. 근데 이럴 때가 있다 이거죠. XT가 10 코사인 100 파이 T제곱이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것은 A 코사인 오메가 T인데 T제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적용을 못한다고요. 그 순시 주파수 공식에 의해 가지고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2파이 분의 1에 d 100 파이 t 제곱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2파이 분의 200 파이 t 이렇게 되죠? 그럼 땅땅땅 1이면 뭡니까? 100t가 되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순시 주파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이렇게 주파수가 증가하는 시간에 따라서 주파수가 엄청나게 이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100이 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이와 같이 순시 주파수가 어떤 한 예를 들어서 t는 equal 1일 때의 순시 주파수는 100이지만 t는 equal 2일 때의 순시 주파수는 얼마냐면은
100t니까 2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t는 이퀄 3일 때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fi는 300이 되는 거죠. 이것도 시간에 따라 가지고서 주파수가 변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각 변조는 AM 변조하고 각 변조, 앵글 모듈레이션. 이 각 변조, 앵글 모듈레이션은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잡음은 편하지만은 얘는 대역폭이 밴드위스가 일정하지만은 얘는 밴드위스가 주파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변하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밴드위스가 증가하면서 변하게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서 FM 방송 같은 경우는 주파수 이 대역폭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FM 방송 같은 경우는 주파수 훨씬 더 메가헬즈 단위에서 하죠. AM 방송 같은 경우는 킬로헬즈 단위에서 방송을 하지만은 FM 같은 경우에는 이 메가헬즈 단위로 해서 방송이 89.7메가헬즈 뭐 이렇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예제 문제가 이제 CD 이렇게 쭉 나가는데 교과서에서 풀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풀이를 갖다가 보시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5-2 각 변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